네,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진화라는 주제 아래 두 번째 세션의 막을 열어줄 발표는요, 서울대학교의 안현실 객원 교수님께서 게임 체인지 관점에서 보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진화를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회에서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를 왜 여기에 초대를 했는지, 뭐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기회를 주셔서. 아마 제 뒤에 발표를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이진형 스탠퍼드 교수님께서 당신이 발표할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아까 요약을 못 해드렸거든요. 아마 제가 뭔가 두서없이 뭔가 이것저것 콘텐츠를 집어넣는 바람에 그러지 않았을까 잠깐 이렇게 반성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저 컨텐츠, 뭐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진화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요. 제가 국제 컨퍼런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열심히 영어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드렸었는데, 또 위원회 측에서 열심히 한글본을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돌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글본을 보니까 좀 안심이 됐어요. 아직은 멀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뭐 영어, 한글 이렇게 또 양쪽을 보니까 또 기분이 좀 새롭네요. 제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앞부분에 발표하신 분들, 또제 뒷부분에 발표하신 분들하고 맥락이 조금 다를 텐데요. 뭐 저런 시각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는 책이죠. 역사를 뭐 뒤흔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책이고요.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라는 책에서 슘페터는 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하고 약간 또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죠. 자본주의의 본질은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랙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칼 마르크스와 슘페터의 차이, 조지프 슘페터의 차이가 뭘까요?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전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파괴적 창조로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 조지프 슘페터는 자본주의를 창조적 파괴로 봤다. 이건 제 관점입니다. 근데 저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거죠. 180도 다른 거죠. 만약 초거대 생성형 AI를 놓고 우리가 저게 파괴적 창조냐, 창조적 파괴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더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역사는 창조적 파괴 쪽에 조지프 슘페터의 손을 들어줬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한 50년 내지 한 70년, 길게는 70년 정도, 아주 자본주의에는 롱 사이클이 있다 그러죠. 사실은 뭐 베리 롱롱 사이클이죠. 뭐 초장기 사이클이니까. 저걸 발견한 러시아 경제학자 이름을 따서 콘드라티에프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저 사이클을. 그런데 저걸 틀렸다고, 또 완전히 틀렸다고 이렇게 반박할 근거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생명력을 유지해 오면서 우리한테 저 굉장히 초장기 사이클을 던지는 의미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 그 옆에 다트 라인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 우리가 지금 저 부분에 포지셔닝 하고 있는 거고, 어쩌면 저게 아마도 AI가 아닐까, 초거대 생성형 AI가 아닐까, 이렇게 게싱을 하고 있는 거죠. 진노 마사후미, 저분의 직업을 굳이 번역을 하자면 역사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히스토리 에반젤리스트 정도. 근데 이분이 게임 체인지라는 책을 썼어요, 일본어로. 영어 버전은 아직 제가 못본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 인류의 탄생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게임 체인지가 될 만한 사건들을 다 분석을 해서 10가지 옵저베이션을 도출한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봐보세요. 이것은 우리 아까 위원회에서 한글 버전으로 번역을 해놓은 부분은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게임 체인지가 일어나면 후퇴는 없다, 역행을 하지 못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뒤로 가는 쪽은 그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예외 없이 다 망했다. 세 번째는 게임 체인지와 게임 체인지 사이에는 새로운 패권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게임 체인지가 결국 새로운 패권의 등장과 같이 일어난다 이 뜻입니다. 네 번째는 게임 체인지 이전의 비상식은 이머징 테크노 이머징 날리지는 비상식으로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게임 체인지 이전의 비상식은 게임 체인지 이후의 상식이 된다. 그 뜻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 게임 체인지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 인벤션, 디스커버리 그 자체가 아니라 디퓨전이다. 디세미네이션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뭘까요? 여섯 번째는 뭔가 그 전례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성공을 하게 되면 그게 게임 체인지로 간다. 이어진다. 뭐 이 뜻이고요. 일곱 번째도 재미있죠. 어떤 지적 해방.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이 등장한 거예요. 지적 해방은 반드시 게임 체인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저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 같고요. 여덟 번째는 여덟 번째도 재밌죠. 게임 체인지를 이 트리거하는 그 포인트, 웨이브는 항상 바운더리, 프론티어, 뭔가 경계선상에서 일어난다는 거, 변경에서 일어난다는 거, 변경에서. 우리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번역을 해놓은 조금 저 프론티어를 첨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셨던데 제 진짜 의미는 변경입니다. 변경, 어떤 바운더리. 아홉 번째는 게임 체인지가 일어나면 반동 세력이 반드시 출몰한다. 그러니까 그 게임 체인지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어떤 그 반동 세력이 일어난다. 그리고 반동 세력은 공산주의에서 쓰는 용어네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고요. 맨 마지막은 보면 어떤 그 이 게임 체인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어떤 그런 크기가 아니라 전례 없는 조짐이다. 징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패턴 인식하시는 분들이 보면 기존 패턴에 너무 익숙하면 항상 그 패턴에 맞는 것만 보잖아요. 맞지 않는 건 노이즈죠. 노이즈. 근데 노이즈가 시그널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노이즈가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걸 포착을 빨리 하는 거.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번에 그 게임 체인지 요 열 가지 관점에서 제가 이후에 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진화를 지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이걸 끌고 들어왔고요. 그 진노 마사우미가 꼽은 인류 역사의 16가지 게임 체인지를 사건들입니다. 뭐 몰골 사건.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인류가 떠돌아다니다가 한 곳에서 정조하기 시작하면서 농업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사실 최초로. 이게 게임 체인지의 첫 번째로 꼽았고요. 근데 쭉 보시면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컨텐츠와 관련된 거. 컨텐츠와 관련된 걸 여러분 뽑으시면 몇 번일까요? 4번. 페이퍼 앤 북 릿. 컨텐츠죠? 좀 관련이 깊죠, 그죠? 그 다음 9번, 프린팅 앤 리포메이션. 저 엄청나게 뭐, 일종의 보면 날리지 리버레이션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1번,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은 뭐 저것도 마찬가지죠. 날리지 이노베이션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5번 봐보세요, 15번, 인터넷. 16번, 애니메이션. And then 이라고 제가 붙여놨죠. 지금 최근에 오면서 인터넷, 애니메이션, and then. 이제 이분은 지금 초거대 생성의 AI까지를 미처 관찰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쩌면 아마 저 뒤에 하나의 후보가 될 수 있겠죠. 괜히 강력한 후보? 그럴 것 같고요. 지금 시대에서 이 컨텐츠 산업의 진화를 보면 우리는 이거는 다 인정하잖아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디지털에서 AI로, AI도 생성의 초거대 생성의 AI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건 다 앞쪽에 여러분들이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가트너의 하이퍼 커브인데 맨 정점에 있는 게 뭐죠? 맨 정점에 있는 게 제너러티브 AI. 그와 똑같은 정점에 있는 게 파운데이션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이 뭐 LLM이죠.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그러니까 제일 지금 맥시멈 익스펙테이션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저게 이제 커브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내려오겠죠. 저 내려오면서 엄청난 어저스트먼트, 익스펙테이션과 리얼리티 간의 여러 가지 어저스트먼트를 거치면서 비로소 이제 메이킹 많이 하고 어떤 프로덕티비티 언덕을 올라가겠죠. 우리 프로덕티비티 언덕을 가장 지금 먼저
힘차게 올라가고 있는 맨 오른쪽에 뭐가 있나요? 컴퓨터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 뭐 여러분 스마트 팩토리 가보시면 거의 뭐 카메라 비전 팩토리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전 기술이 스마트 팩토리를 다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미 메이킹 마니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저 언덕까지 올라가기에는 이제 상당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그 조정이 시작되고 있다. 그거고요. 아까 김명조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혁신 확산 곡선이고요. 아까 ChatGPT 뭐 5일 만에 뭐 100만 뭐 두 달 만에 뭐 1억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근데 이걸 보시면 혁신 확산 곡선이라는 게 굉장히 참 재미있는 게 맨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소위 마니악이라고 이야기하는 인퓨지에스트라고 이야기하는 2.5%가 된대요. 전체 시장을 우리가 유저를 100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그 이 마니악 다음이 얼리 어답터들이죠. 그죠? 얼리 버더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합치면 이게 16% 정도 돼요. 16%. 근데 미국의 강점이 뭐냐면 저 16%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규제 시스템을 파지티브 네거티브로 나누죠. 법률적으로. 이걸 약간 상징적으로 시장의 테스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16%에 대해서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국가는 네거티브 시스템. 16%의 테스트에 대해서도 정부가 법과 규제를 통과해야, 그러니까 그 규제 여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 있는 게 파지티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16%라는 거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저 16%를 자유롭게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그 기회를 가진 쪽에서는 저는 확산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한국은 뭐 규제 샌드박스를 한다고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 기준으로 치면 전체 잠재적인 전 유저 중에 몇 퍼센트를 테스트할 수 하는 걸까요? 지금 한국에서 제가 볼 때는 16%가 아니라 0.16% 정도 사이즈 같아요. 그러면 거의 100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까 우리 게임 체인지에서 확산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드렸잖아요. 인벤션이나 디스커버리 자체가 아니라 디퓨전이나 디세미네이션이 게임 체인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보면 저 확산 곳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분이 지금을 AI에 의한 무한 창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무한 디지털 컨텐츠 시대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쨌든 간에 날리지 리버레이션이 또 새로 생겨나니까 그게 카피라이트 이슈로 디베이트 생기든 말든 그걸 떠나서 보면 또 새로운 어떤 날리지 리버레이션을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경제학자들은 GPT라는 용어를 굉장히 오래전에 써왔죠. 아까 제가 조지프 슌베트를 이야기했지만 그 조지프 슌베트의 후학들이, 제자들이 선생님이 말씀한 걸 증명을 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사의 그 한 50년, 60년 사이클로 이렇게 혁명을 일어나게 하는 그 기술, 테크놀로지, 프라임 테크놀로지를 GPT라고 불렀죠.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라고. 이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필이면 저 GPT가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도 GPT인 거예요. GPT. 그래서 요즘 그 영어 논문을 보면 이제 GPT, GPT라는 제목의 논문들이 나와요. 앞에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초거대 생성의 AI에 대한 어떤 심볼릭 워드가 되어버린 거죠. 뒤에 GPT는 경제학자들이 말한 GPT죠. 근데 저게 이제 만약에 True라고 하면 새로운 경제시대가 열리는 거죠. True라고 하면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아까 저기 맨 맥시멈 익스펙테이션 올라가 있다는 저거를 이제 경제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게 버블이에요. 버블. 왜냐면 이제 지금부터 디클라이닝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저거를 자본주의는 여러분 냉정하게 되돌아보면 버블의 함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종의 피로악인 거죠. 피로악. 그런데 저 버블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내려온다는 거가 던지는 의미가 뭐냐 하면 진짜 경쟁은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거대 생성의 AI와 관련해서 위너와 루저가 지금부터 쫙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임은 지금부터라는 거죠. 그걸 저 하이퍼 곡선에서 읽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해에서는 지금 우리가 인트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생성의 AI 내부 핵심, 그 다음에 생성의 AI가 몰고 올 외부 핵심, 이 두 가지 그 패스를 우리가 지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하는 거고요. 제가 앞으로 갔구나. 예, 뒤로 가보십시오.
모든 핵심은 항상 역풍이 있죠. 앞으로 가는 핵심, 길을 막는 역풍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역풍은 아까 게임 체인저 반동 세력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리스크죠, 리스크. 그런데 마침 맥킨지에서 아주 조사를 잘했더라고요. 지금 초거대 생성형 AI의 리스크가 무엇인가 하고 이제 기업인들한테 물었죠. 저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위에 보십시오. Inaccuracy 나왔죠. 아까 우리 김명주 교수님 뭐 Hallucin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 다음 뒤에 바로 밑에 보면 Security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오늘 또 주제인 이런 Intellectual Property 문제 나오고 뭐 규제 이슈 나오고요. 쭉쭉쭉쭉쭉 나갑니다. 지금 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여기서 여러분 살짝 보시면 뭔가 좀 느낌이 하나 오시지 않으세요? 위에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테크놀로지 이슈 같고 테크놀로지 측면의 리스크 같고 저건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으로 극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번째 이하부터 보세요. 세 번째 이하부터는 저거는 법 제도와 관련된 부분이라 기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저희들의 고민이 있는 거다. 이제 국가 간의 이해도 많이 달라질 거다. 그렇다면 저 변화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소위 말하는 실정법 간의 이 괴리를 우리는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게 이제 엄청나게 우리한테 떨어진 숙제죠, 사실은. 이 진화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도 여러 부류가 있거든요. 진화 경제학자들은 이 경제적 진화를 세 가지 공간의 코 에볼루션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과학기술 공간입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AI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간은 소셜테크예요. 저 소셜테크는 이제 법과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학기술과 법과 제도라는 두 공간에서 또 다른 공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기업가들의 비즈니스 모델 공간입니다. 저 세 공간이 사실은 맞아떨어지면서 레볼루션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거대 생성의 AI도 저 세 공간이 맞아떨어져야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을 간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어떤 관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왓튼스 굴에서 이렇게 나온 아티클인데요. 지금 기업들 뭐 정도의 문제이지 거의 어떻게 보면은 좀 앞서가는 기업들은 전부 어떤 로컬 관점에서 AI의 활용이 아니라 거의 전사적 엔터프라이즈 레벨 차원에서 AI 전략으로 지금 다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A to G 모든 프로세스가 AI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금 지대가 없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통째로 지금 어떻게 보면 레볼루션을 해야 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지금 현재 캐시카우인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보면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를 카니발라이제이션도 불사해야 될 상황 예, 지금 속속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지금 많은 거죠. 뭐 자신의 컴피턴스 디스트로잉 이노베이션을 한다는 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뭐 그런 거고요. 우리 거대 음반사의 몰락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아까 게임 체인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뭐 여러 가지 징조다. 그다음에 지금 뭐 이런 그 확산 디퓨전을 봐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쭉 이렇게 그다음에 항상 사건은 변경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사실 처음에 여러분 그 지금은 여러분들을 뭐 음악을 자유롭게 듣고 계시지만 우리 옛날에 미국 출장 갈 때는 거대 음반사에 들려서 레코드해서 뭐 하나 사오는 게 큰 선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 몰락했잖아요. 넵스터라는 정말 뭔가 넵스터 그러면 뭔가 꾸벅꾸벅 존다는 이미지가 들 정도의 아주 정말 별 볼일 없는 어떤 회사 하나가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거대 음반사가 저 해적질이다 해서 수를 걸죠. 수를 걸었는데 여러분 승자는 말이죠. 기존 법에 의해서 수를 건 사람들이 기존 법에 의해서 승자가 될 수는 있어도 역사적 승자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저 거대 음반사가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해서 소송을 거는 사이에 애플이라는 어나더 빅테크가 등장하면서 결국 그 시장을 장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어떤 헤게모닉 파워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생성형 AI 초거대 이렇게 하면서 뭐 어김없이 항상 역사적으로 했지만 어김없이 여러 가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가설들이 등장하죠.
뭐 가장 쉬운 거는 The Tragedy of Commons, 공유주의 비극이라 그러죠. 앞으로 생성의 AI 시대로 가면 아무도 창작을 하지 않을 거다.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데 뭐하러 하겠느냐. 그러니까 카피라이트 침해가 그냥 일상화될 거라는 걸 전제로 이제 우리가 하는 이야기예요. 전제로.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오리지널리티는 완전히 다 죽을 거다. 사라질 거다. 뭐 이제 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경제학자들 보는 관점은 달라요. 해적판에 시장이 있는 거고 진짜 시장이 따로 있잖아요. 경제학자들은 마켓 세그멘테이션이 중요하잖아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생성의 AI 마켓이 있는 거고 리얼 컨텐츠 마켓이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뭐 휴먼 오리지널리티의 마켓이 있는 거고 이 마켓 차별화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마켓을 차별화하고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하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자꾸 only one 마켓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only one 마켓, only one rule, only one copyright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카피라이트가 지금 300년도 넘었잖아요. 근데 카피라이트도 뭔가 기술의 변화,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디퍼렌시에이션이 되고 세그멘테이션이 되고 이렇게 될 수는 없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카피라이트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이제 산업정책으로 하면 디지털 컨텐츠 산업정책으로 하면 결국은 이 변화와 저 실정법의 차이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빨리 메꿀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사실 지금 뭐 다 맞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들 지금 이 생성형 AI 뒤에 지금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은 카피라이트 나이트메어가 있는데 저거를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숨기려고 하고 시시하려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하면서 이제 아까 학습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그 전 아까 조금 전에 그 에머리 대학교 교수님 발제하는 거 들으면서 이 학습에서 에버스트랙션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거든요. 우리가 학습할 때 DB에 집어넣고 학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고 하면 그건 유지없이 카피라이트 위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학습을 압축하죠. 추상화하죠. 그다음에 복원을 합니다. 압축, 추상화, 복원. 바로 그것 때문에 인애큐리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할루시네이션이. 그러니까 압축, 추상화, 복원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기서 카피라이트 이슈를 어떻게 논쟁을 할 것인가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냥 명백한 카피라이트 위반이면 좋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디베이트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프로프라이어트리 데이터를 인정하고 학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페더레이티드 러닝, 연합학습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카피라이트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면 학습의 방법이 페더레이티드 러닝으로 갈 공산이 커지는 거죠. 그쪽이 이제 마케팅 형성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제가 상상을 한번 해본 거고요. 한 가지 굉장히 그 아까 제가 실정법과 변화의 속도 이걸 어떻게 메꿀 것인가 사실 모든 나라가 다 힘듭니다. 미국도 힘들고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도 힘들고요. 유럽연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크홀더들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그럼 결국 실정법과 변화 사이에 그 괴리가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전제로 한다면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각종 그 AI 또는 생성의 AI와 관련된 법에 대한 유예를 적용하자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맥락상 같은 조치일 수도 있는데요. 기업의 내부 규범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부 규범. 그러니까 인터널 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업의 내부 규범. 그러니까 미래의 법이 이렇게 바뀔 건데 그 미래의 바뀔 법을 전제로 기업의 내부 규범 경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노움과 노움의 경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사실 구글이 하는 방식이 구글 인터널 노움입니다. 노움. 그걸 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법이 바뀔 때까지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체인지가 일어나는데 기업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기업 내부에 노움밖에 없어요. 그게 설사 뭐 don't be evil이라고 뭐 내세우든 말든 간에 노움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만의 노움. 근데 그 노움을 그럼 사회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국회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국가 간 입장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비즈니스를 기업에 대해서 그 사회와 국민과 정부와 국회가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소셜 트러스트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 신뢰가 있는 나라들은 기업의 내부 노움을 인정해 줄 것이고 그 신뢰가 없는 나라들은 가차없이 법적 적용을 들고 나올 거라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디지털 컨텐츠, 초거대 생성의 AI 시대 디지털 컨텐츠 산업에 어떤 밸류 체인에서 한국은 어떤 밸류 체인에 위치하고 싶은가? 이 질문을 우리 한번 던져봐야 돼요, 사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위치에 가고 싶어 하는가? 지금 AI 요즘 이코노미스라는 말도 이게 제 생각에 이코노미스라는 말 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요즘 보면은 이 경제학 쪽도 거센 광풍이 불어서 AI 코노믹스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 경제학의 모든 전제와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초거대 생성형 AI로 인한 프로덕티비티 기존의 경제학이 제대로 측정해낼까요? 생산성으로, 성장률로? 못합니다. 지금 우리 생산성 측정하는 방법, 성장률 측정하는 방법이 100년 전의 방법이에요. 100년 전에 미국에서 만든 거. 근데 100년 동안 산업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지금의 디지털 전환, 생성형 AI 이 반영 못합니다. 그럼 결국 미스 매절먼트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진단이 틀리면 정책도 왜곡되는 거죠.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한 지금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학도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두려운 부분은 이런 이 초거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성형 AI를 가지고 우리가 갑론을박을 벌이지만. 이 아웃컴은 굉장히 다이버전스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개인 사이에, 기업 사이에, 국가 사이에.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린 저 다이버전스에서 앞쪽에 위치할지, 뒤쪽에 위치할지 이제 이런 고민이 필요한 거죠. 키요사키, 부자 아빠. 아마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여러 가지 이 책을 굉장히 한국민들이 많이 읽었다 그러는데요. 아빠를 네 가지 아빠로 나누죠. 네 종류의 아빠. 혼자 열심히 그러니까 월급쟁이 아빠, 자영업자 아빠, 사업가 아빠, 투자가 아빠 이렇게 나누죠. 앞쪽에 두 아빠는 어떤 아빠죠? 내가 땀을 뻘뻘 흘려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아빠들입니다. 뒤쪽의 아빠들은 어떤 아빠들이죠? 남을 열심히 일하게 해서 먹고 사는 아빠들입니다. 이 다이버전스가 초거대 생성형 AI 시대에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이건 아빠 이야기가 아니고요. 엄마 이야기도 되고요. 기업 이야기, 국가 이야기 다 예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어떤 밸류 체인으로 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고요.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다. 제가 여러 가지를 뭐 써놨지만 다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어쩌면 지금 그 이 노동과 레저의 그 밸런스 이야기를 제가 두 번째 잠깐 써놨는데요. 나머지는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알겠고 1920년대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그때 여러분 아마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경제학자를 알 거예요. 수습을 했죠. 그런데 이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그랜드 칠드런 나의 손자 세대들의 미래를 그린 에세이를 썼어요. 에세이. 그 에세이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앞으로 100년 후 근데 그분이 100년 후가 지금이에요. 지금 딱 100년 후가 지금이에요. 100년 후 우리 손자 세대들은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하게 될 것이다. 월화수목금 하루에 3시간씩 15시간만 일해도 풍족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디지털 사회가 와서 여러분들 일하는 시간이 줄었나요? 늘었나요? 저는 배로 늘어난 것 같아요. 집에 가서도 저는 뭔가 착지당한다는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케인즈는 AI를 예측을 못했죠. 그런데 이 AI 시대가 오면서 어쩌면 그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제가 퇴근을 하면서 AI한테 일을 시키고 그리고 제가 잠을 자는 동안 걔는 일을 하고 아침에 와서 제가 체크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보다 보면 제 노동시간은 3시간으로 줄어들고 잠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는 뭐 레저 시간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던지고 싶은 가설은 레이버 크리에이티드 된 컨텐츠하고 앞으로 레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저가 레이블을 능가를 하는데 저 레저가 크리에이티드 한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일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저는 이 컨텐츠 산업에 폭발로 나타날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술은 우리의 삶을 모방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그 반대래요. 우리의 삶이 예술을 모방한대요.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뭔가를 표출한다는 거예요. 그 표출이 컨텐츠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그거 틀렸대요. 인간은 고독하기 싫어서 고독할 수 없는 고독한 존재라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대요. 그 커뮤니케이션이 뭘까요? 그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베스트 컨디션을 만나는 지금 시대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세 번째 보면 모든 회사는 앞으로 컨텐츠 회사다. 이렇게 제가
써놨잖아요. 전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플랫폼 경제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쩌면 초거대 생성의 AI 모델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자꾸 빅테크만 생각하잖아요. 빅테크.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스몰테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굉장히 파워풀한 스몰테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을 대신해주는 AI 에이전트를 여러분이 하나씩 갖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빅테크도 AI 에이전트가 있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AI 에이전트가 있는 거예요. 그 에이전트와 에이전트가 만나서 협상도 하고 자동 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앱에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거는 사실상 그 여러분들의 AI 에이전트의 이몰 전설을 전제로 지금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면 지금의 플랫폼 이코노미도 바뀌지 않을까? 어쩌면 저게 에이전트 이코노미 또는 프로토콜 이코노미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새로운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지겠죠? 자, 지금까지는 제가 지금 국가 단위에서 그럼 한국이 어떻게 갈 것이냐 국가 단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국을 넘어서 세계를 인류의 미래를 우리도 생각해야 될 그런 위치에 지금 와 있잖아요. 만약 이렇게 가면은 어떤 걸 또 우리가 고민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엄청난 컨텐츠 캐피탈리즘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컨텐츠 캐피탈리즘이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 캐피탈리즘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누군가의 조정에 의해서 어떤 전체주의적 망령이 드리워지는 그런 캐피탈, 그런 컨텐츠 캐피탈리즘으로 가는 걸 여러분 아무도 바라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뭔가 다이버시티가 존중되는 그런 컨텐츠 캐피탈리즘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이게 사실 우리 숙제입니다. 숙제겠죠. 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충돌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 가지 팩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가지 팩터. 미국과 중국을 합친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디클라이닝하고 있다. 제가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 GDP가 100조입니다. 100조예요. 미국의 GDP가 얼마죠? 25조예요. 중국의 GDP가 얼마죠? 18조예요. 두 개 합치면 얼마죠? 43조입니다. 미중보다도 미중 나머지 지역의 GDP가 더 커요. 2차 세계대전 미국이 전 세계 GDP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엄청나게 디클라이닝 한 겁니다. 인구로 볼까요? 전 세계 인구 얼마죠? 80억입니다. 미국 인구 얼마입니까? 3억 4천입니다. 열심히 쳐봐야. 중국 인구 얼마죠? 14억입니다. 18억이 안 돼요. 두 나라 합쳐봐야. 네? 그럼 나머지 인구는 뭔가요? 우리 영어에 대한 콤플렉스 있죠? 일상적으로 매일 영어를 쓰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얼마 될 것 같아요? 14억입니다. 중국어를 매일 쓰는 사람을 많이 잡으면 얼마일 것 같아요? 중국 소수민족까지도 중국어를 다 쓴다고 치면 14억입니다. 그럼 영어 중국어를 매일 쓰는 사람 28억입니다. 나머지 그럼 인구는 어떤 언어를 쓸까요? 200개 내지 500개 언어를 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미중 충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중 충돌을 제외한 다른 쪽의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앞으로 계속 커질 겁니다. 그리고 AI로 인해서 저 랭귀지 배리어가 만약에 브레이크다운이 되면 랭귀지는 난리지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랭귀지와 난리지가 두 축이 돼서 인간 사고의 영역에 확대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게 우리 진화 과정입니다. 지식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지식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지식의 폭발은 꼭 컨텐츠의 폭발이겠죠. 전 가장 유망한 사람이 디지털 컨텐츠 인더스트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저 디지털 컨텐츠 사람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휴먼과 AI 간의 어떤 디비전을 생각할 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휴먼과 AI 디비전. 저는 어떤 모양새가 될 것인가. 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AI 온리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거고 휴먼 온리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거고 AI의 휴먼과 코퍼레이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있겠죠. 그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일본의 군지라는 이 교수가 최근에 쓴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이 생성형 AI를 지금 목도하면서 이 주장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에서 아트로 가는 이것이 아마 정점에 이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올 것인가를 이분이 좀 고민을 하면서 어쩌면은 그거는 아트에서 사이언스로 가는 그 반대쪽의 흐름을 촉발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예측을 해요. 저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AI 드리븐 컨텐츠가 있을 거고
휴먼 드리븐 컨텐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디비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어떤 크리에이션과 밸류의 어떤 오토십이라는 거 어떤 전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컨텍스트에서 제 이슈가 카피라이트라는 이런 전통적인 그런 프레임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오토십에 대한 어떤 재조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군지라는 사람이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소개해드린 거고 보덴이라는 사람은 이제 인지과학자인데요. 이분이 크리에이션을 뭐 창작이라고 번역하시든지 뭐 창조라고 번역을 하신 세 종류로 나눴더라고요. 하나는 컴비네이션, 그 다음에 하나는 서치를 통한 익스플로러토리 크리에이션, 나머지 하나는 데피니셔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떻게 보면 컨셉, 뭐 컨셉추얼 뭐 무슨 크리에이션을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AI한테 역할을 줘야 될 것 같아요. 크리에이션을 하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우리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AI 쪽의 디비전에서 넘겨줘야 될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 저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세 번째 크리에이션 쪽으로 훈련이 돼 있느냐, 우리가 그쪽으로 지금 진화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 뭐 이런 논의도 이 보던이라는 학자의 그 이 개념을 가지고 끌고 들어오면 충분히 이런 그 관점도 재미있겠다는 한 생각이 들고요. 이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넥스트 게임 체인지는 뭐가 될 것인가.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텍스트, 아까 게임 체인지의 그 어떤 사건들 보면 텍스트 있었잖아요. 텍스트 코드라는 걸로 컨텐츠가 쭉 가다가 그러니까 일종의 리니어 코드죠. 그런 리니어하게 쭉 갔으니까. 그 다음에 영상이 들어오면서 테크노 코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까 애니메이션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 유튜브는 이걸 거쳐서 어떻게 보면 생성의 AI, 멀티모달 뭐 다 아우러서 어떻게 보면 초거대 생성의 AI가 테크노 코드의 가장 피크로 가는 게 아닐까. 그럼 궁금해지죠. 그 다음은 뭔데? 테크노 이미지네이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요. 제 주장이 아니고 놀랍게도 플러스라는 이분의 주장인데 이분은 1990년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책에서 이 주장을 한 거예요. 테크노 이미지네이션이 빨리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야 포스트 AI? 포스트 초거대 생성 AI 이후 테크노 이미지네이션이 오나? 딱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결국 어떻게 보면 이분이 그 강조해 놓은 것 중에 단어 하나가 하나 딱 제 눈앞에 들어오는 게 리터러시였어요. 리터러시. 저는 우리의 리터러시가 전제가 되면 테크노 이미지네이션 시대 온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걸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저도 실패했습니다. 대충 뭐 흉내만 내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넥스트 게임 체인지는 뭐 그런 맥락에서 오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컨텐츠가 에브리싱이냐 뭐 이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진화를 이야기했지만 이 뭐 국가 단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뭐 게임 체인지도 끌고 들어와서 설명을 드렸고 사실 이 인류학자들이 하는 주장 중에 정말 이렇게 가슴이 와닿는 게 진짜 진보는 다이버스 퍼스펙티브를 받아들이는 거래요. 다이버스 퍼스펙티브를 받아들이는 게 진짜 진보래요. 저게 하나의 only one perspective가 아니라 그걸로 통일되는 게 아니라 저 diverse perspective를 받아들인 거야말로 진짜 진보라고 이야기를 사실 저 맥락에서 그냥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가장 바람직한 진화를 이야기한다면 저 디지털 컨텐츠 산업을 누가 어느 개인이 기업이 국가가 다미네이팅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라 diverse perspective에서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컨텐츠 인더스트리가 우리가 바라는 궁극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게임 체인지 관점에서 보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진화를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열정적인 발표를 해주신 안현실 개건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